평생 울고 살았어? 아니면 이 근래 울고 살았어? 평생이. 그치? 네. 참, 어쩌면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참, 그냥 복이 없었니? 복이 없어. 남편 복도 없고. 그러게. 남편 복이 제일 없지. 응?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가슴 속에 네. 눈물이 고여 있어. 제가 못나서도 그렇죠. 아니 없고. 아니. 열심히 착하게 살아온 건 사실이에요. 네. 어느 누구보다 네. 열심히 살아온 건 사실인데 네. 참 또 귀도 얇고. 귀죠. 귀도 얇고. 네. 그리고 뭐 언니가 내가 하기 전에 언니가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어?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언니한테. 네. 관심이 없고 밖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내 집안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내 남편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응? 그러니 결혼해서 정말 누구 말대로 산전수전, 네.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말을 하면 될 거야. 네. 응? 그냥 내가 보기에 그래. 이쁘게 컸던 곱게 컸던 네. 내 집에서 이쁘게 컸던 곱게 컸던 그 연세에 좀 학교 나오는 게 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도 배울 만큼은 배웠다 네. 지금 그렇게 공수가 나와요 네. 응? 근데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내 팔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네 맞아요 내 팔자 결혼하고 해서 아, 눈물 네. 날 것 같아 네. 진짜 내가 오늘 손님만 많이 안 봤으면 같이 울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응. 근데 비웠어요 근데 많이 비웠지만 어쩔 수 없이 비운 거야. 왜? 내가 금 팔찌 차고 금 목걸이 찰 때는 그래도 내가 그나마 좀 당당했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지금은 나한테 실반지 살 능력도 없거든 사실. 보이는 것만 말할게요. 그러다 보니 비운 게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예, 죽으려고도 한번 했었어요. 자포자기 하는 거하고 비운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마음속에 눈물이 고여 있어. 네. 너무 많이 고여 있는데, 참 엄마를 되면은 우리 오장육부가 굳은다 그래야 될까, 몸이 굳은다 그래야 될까, 몸이 굳은다 그래야 되지. 네. 몸이 이렇게 굳는다 그래야지. 우리 엄마를 보면 내가 지금 자꾸 몸이 굳는다는 생각이 들지. 우울증 약도 먹고 아니 우울증은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네. 엄마가 그렇게 심하게 아픈 적이 있냐고 물어본 거야 계속 좀 몸이 굳을 만큼 아픈 적이 있냐 그렇죠 나는 모르잖아 지금 네. 점을 보고 있는 건데 엄마는 그거 네. 말을 해버리면 나는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엄마 점을 보고 있는 거야 네. 엄마가 뭐 그 앞전에도 힘들게 살았지만 네. 앞전에도 힘들게 살았지만 평상시 힘들게 살았지만 6년을 어떻게 버텼냐 지금부터 6년 전 네. 6년을 어떻게 버텼겠냐 6년 전에는 내가 진짜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너무 많이 몸도 아팠었고 네.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네. 진짜 하늘에 새칸 맞고 땅은 보이지가 않고 내가 걸을 방향도 잊어버렸노라 네. 그러거든 네. 응? 긴급한 대답해 네, 맞아요. 응? 6년이야. 그니까 그 앞전에도 힘들게 결혼해서는 이때까지 힘들게 살았다 했어. 네. 그러나 내가 6년 전에는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전환점이 꼬여 있었대. 6년 전에 네. 말을 하자면. 네. 응? 네. 근데, 어? 왜 엄마는 한번 물어볼게. 네. 왜 나한테 이상한 게 비치지? 어떤 거요? 왜 단지가 비치지? 단지 받았었어요. 왜 받았어? 4년 전에. 그니까 조용히 해봐. 6년 전부터 내 인생이 꼬였다고 말을 했고, 심하게 내가 아팠다고 했고, 그 전에부터, 그렇죠. 그 전에도 내 남편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했어. 내가 가장했다고 이야기해서 가장이라고 이야기 분명히 내가 했어요. 그쵸? 근데 6년 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시점으로 말을 하자니까 아니면 엄마 아니에요 이야기도 네, 돼요 네. 무조건 내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6년 전부터 내가 보이지 않게 아까 날짜 몸이 이렇게 자꾸 아프고 몸이 아프고 정말 난 열심히 살았는데 모아지는 건 자꾸 없고 자꾸 밑바닥만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모르겠다. 너네 집에 할머니가 겁나게 많이 빌었으니까 너 이후 업을 모셔야 된다. 누가 그랬나 봐. 불쌍아리를 모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업도 업황아리라고 불쌍아리를 그렇게 같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 네. 그러면 모시려면 끝까지 모시지. 그거 모셔놓고 또 왜 엎었어? 그거를 모시고 그 법사가 자기 신당에 모셨어요. 왜? 몰래 그래야 된대요. 언니 그래놓고 완전히 다 아까 내놨지. 옛날에는 그래도 이만 뭘 끼었다면 지금은 실반지도 못 낄 것이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에이, 했죠? 에이.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항아리 받고 불쌍아리 받고 나서 이제 끝이라고 그러더니 또 3년 후에 또 신이 왔다고 받아야 된다고 안증거리 그래서 또 받았어요. 3년 후에.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단지는 그 보사님이 모시고. 그런 웃음 나네요. 그쵸? 근데요 웃음. 제가 또 그 그게 탐나서 제가 집에서 모신다 그러니까 그 자꾸 일이 생기더라고 집에. 나는 네. 언니가 네. 정말로 이렇게 빌가는 사람은 맞아요. 네. 부처님 전에 빌던 네. 부처님 전에 정말 공을 많이 들었던 분이 계시거든요 집안에 네. 대대로 네. 그 부처님 전에 딱 빌던 우리 같은 데 와서 빌은 사람은 분명히 맞으나 네. 언니가 무속에 할 정도의 네. 그거 영이 오지는 않았다고 봐야 어? 근데 왜 내림을 하고 아까 그랬잖아 업을 왜 모셔놓고 네. 왜 지금 쇼를 하고 다니냐고. 근데 안증거리를 해서 그거를 받고 나서 신을 받고 나서 3년 후면 불린다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막 그 학생 때도 막 찾아가고 이런 데 무당집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받고 싶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좋아했어요. 저도 그것은 저도 그래요. 이제 내림한 애들한테 1년도 안 되고 네. 뭐 그런 애들한테는 그래. 네가 1년을 빌어봤냐 2년을 빌어봤냐 3년을 빌어봤냐 네. 3년을 빌어봤어 네가 결정을 그때 늦지도 않았는데 뭐, 네. 지금 내림해놓고 뭐가 그냥 안 보이면 막 엎은 사람들 많아야 네. 근데 언니는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네. 5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네. 언니는 불리지를 못해요. 그러게 말문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불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로나 꿈에서는 언니가 잘 보일지는 몰라나 막상 내가 손님을 보라면 저 사람이 예 왔는지 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읊어내지를 못한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철학도 공부했어요. 응? 근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관심이 있었더라면 차라리 불교에 아니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절에 예. 절에 가서 시주고 공양 많이 하시든지 아까 말했듯이 우리 같이 이런 데서 시주고 공양 많이 하시는지 시주 공양을 뒤에서 받쳐주라는 사주지 내가 불러나가라는 사주는 아니거든.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지 기도 얕고 뭔 말인지 알죠? 아까 기도 얕단 소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또 언니가 진짜로 좋아서 모셨다면. 그러면 아니면 꼭 누구 말 듣지 않고 끝까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런 오기를 한번 싸보든지 그런 오기도 없었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신을 이렇게 뭐 할아버지를 모시면 그러면 결론은 돈 벌라고 모시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재미있어요. 응? 그러니까 재미있었으면 끝까지 가시든지 내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야. 어? 근데 이제 하는 일도 또 막 자꾸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그랬지 미리 말했죠. 신랑하고 살면서 언니 인생은 꼬였다. 그쵸? 신랑하고 살면서 언니 부리보다 신랑 쪽 부리가 더 세요 사실은. 신랑 쪽? 예. 부리가 더 세다고요. 그래서 언니가 신랑하고 시집 가가지고 여자 대접을 못 받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 대접을 받지 못하고 슬픈 인생을 살았다. 막말 말을 하자면 슬픈 인생. 그냥 내 남편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지는 못했단 말을 하는 거야. 눈물 인생만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눈물 준 인생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내가 사업도 내가 했으면 했지 남편이 나한테 돈 갖다 준 적은 없을 없어요. 것이다 한 번도 없을 것이다. 자식도 언니가 돈 벌어서 자식도 키웠으면 키웠지 남편이는 돈 벌어서 자식 키운 적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밤에 덕수 공방을 하면서 옛날로 말하자면 한복 입고 나의 신랑 기다리는 사주를 가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 사주를 가지고 있지. 문예사주는 아니란 말을 하는 거지. 응? 문예사주를 아닌데, 문예사주가 아닌 사람한테, 응? 그 문예를 그걸 내려줬다. 응? 언니가 뭘로 보일 건데? 3년이 지나도 3년 있다 불린 사람도 있고, 보인 사람도 있고, 4년 있다 보인 사람도 있어. 근데 언니는 만약에 손님 보라면 못 본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지. 응? 철학으로 감각하면 조금 못 볼까? 철학도 그냥 끊어져 버려요. 응? 그래서 내가 써. 아까 내가 뭐 이것저것 지금 와서 지금 많이 가슴 속에서 아까 눈물밖에, 눈물밖에 없다. 가슴 속에 눈물밖에 없다.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어,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 어? 지금 거기에 내가 내일 밥을 어떻게 먹고 살까? 어? 지금 쌀,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시대에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쌀밥 먹고 살았는데, 가능, 어렸을 때는. 근데 반대로 됐단 말이지. 지금은 쌀을 나가서 어디서 쌀 갖다가 밥 어떻게 지어서 먹고 살까? 어? 누가 나 돈 벌어다 줄까? 하루 건근히 그 생각하고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는 인생이네. 차라리 언니 말대로, 응? 누구는 여기 안 올라다가 이렇게 병신이 됐고, 응? 언니는 온다 그래도 말문을 안 터주고 있고, 왜 그러냐면, 언니는 수문대신지, 신은 아니란 뜻이지. 알아듣겠어? 수문대신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신이 어떻게, 어? 언니 입을, 응? 입으로 다 통해서, 글문장, 말문장을 내려줄 수 있겠냐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잘못다 말할 수는 없어. 왜? 나도 나는 내가 봤을 때, 신을 내릴 수 있다는, 분명히 신을 봤으니까 내려줬을 거 아니야? 그러나 지들 또 어디 가서 물어보면 또 아니라면, 오프거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거든. 내가 언니 점을 봤을 때, 내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몸은 몸대로 아파 죽을 것 같고, 내가 일어나서 앉아서 있는 것도 용할 정도로 어쩔 때는 내 머리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빠그러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앉자마자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오늘 열 사람 정도 봤죠. 그쵸? 아까 보셨으니까 기가 떨려가지고 지금 미치겠는데 정말 다른 사람 봤을 때 눈물을 흘리고 싶다 그 생각은 안 들었었어. 근데 정말 언니 앞에 펑펑 한번 어디 가서 울어봤으면 좋겠다. 펑펑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 가슴 속에 누구를 묻혔어요? 묻히다니. 가슴 속에 묻히신 분? 묻히는 사람 없는데. 그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을 좀 어렵게 설명을 했구나. 누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집에서 돌아가셨냐 이 말을 하는 거야. 돌아가신 분은 많아요. 엄마도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를 그 사람이 불사로 모시라고 그랬었어요. 완전 그래서 그것도 자리거지도 해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요새 매일 꿈에 보여요. 거의. 그래서 내가 가슴속에 묻힌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야. 이제 지금 와서 좋든 싫든 그래도 엄마가 의지할 사람은 내 엄마밖에 없었는데 뭔 말인지 알죠? 내 엄마밖에 없었는데 그조차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묻힌 분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울고 싶어도 그냥 가슴에 소리 없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런 눈물만 흘릴 수가 있지 손잡고 흘릴 수 있는 엄마는 아니란 뜻이야. 그렇죠. 응? 살아생전 잘해드리지도 못했어요. 잘해드리고 못해주고 가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돌아가시면 다 또 후회한다 하잖아. 근데 언니가 바라보고 울고 있는 사람은 그분밖에 안 계신다고. 그렇죠. 다른 분은 아까 뭐 누가 돌아가셨다. 그것은 왜? 나한테 언니가 지금 죄를 먼저 들어온 것은 어떤 사람은 엄마하고 악이 돼서 엄마가 왔는데도 안 온 사람이 있고 근데 언니 가슴 속에 한자락에 그리움이라든지 그걸로 지금 울고 계셔서 내가 가슴 속에 저기 묻힌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 내가 어디 가서 일해야 될 곳도 지금 모른다 그래요. 일하는 것도? 네. 사실 이제 피아노 학원 했었거든요. 4년까지. 근데 이제 그거 받고 나서 신 받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금도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그 법사한테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걸로도 또 많이 들어가서 그때 이제 학원이 완전히 이렇게 망해가고 아까웠죠? 내가 분명히 6년 그 무렵부터 다 쳐버렸을 것이다 했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려나 모르겠어요. 뭐
나도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정정당당히 뭐 잘 해준다고 했는데 뒤에서 나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도 함부로 욕은 못해요. 함부로 욕은 못하지만 내가 오늘 내 자리에 오셔서 저를 보니 말을 해드린 거예요. 언니한테는 신이 없어요. 신이 없구나. 네. 전혀 없어요. 높은 신은 없다고 막 그러더니 속은 거야 안 되네. 높은 신화갖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 내 스테이지니까 내 말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다 보는 관점이 틀리다. 보는 관점은 틀리는데 아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 전에 너무나도 풍파가 많고 네. 몸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 왜 몸이 굳은 것 같아? 내가 그랬잖아. 그럼 언니 몸이 발끝에서부터 이 머리까지 안 아픈 곳이 없다고. 네, 응? 그러다 보니 네가 신이 와서 이렇게 아파. 네. 네가 뭐가 돼서 이렇게 아파.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고. 네. 내가 옛날은 내가 말했지. 금 반지 끼고 금 팔찌 끼었다면 네. 지금은 실반지도 살 돈이 없을 것이다. 한 가지라고 다 내가 잘라서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운 게 아니라 내가 비울 수밖에 없게 네. 돼버린 거지. 그치, 그런 상태가. 그렇지. 스스로 비운 건 아니라는 뜻이지. 네. 상태가 어?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뭐를 붙잡고 있어야 되나? 내가 지금 뭘로 붙잡고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지금 뭐를 붙잡고 해야 되나? 지금 언니의 머릿속에 온통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물어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다고요. 네. 하도 이제 거기서는 무속에서 되기도 하고 언니 우리 또 사남매인데 전부 이제 기독교 다녀요. 저만 또 기독교 다녔다가 또 저기 여기를 들어왔지. 그냥 아까 내가 그랬죠. 우리 같은 사람 시주 공양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거는 맞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딴 데서 또 더 물어보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언니한테 그 분이 안 계세요. 안 계시고 내 몸 마음속에 눈물만 고여 있노라. 눈물만 고여 있노라. 차라리 그랬잖아. 차라리 이렇게 열심히 이게 좋다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하려고 바둥바둥 치는데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쩌도 내가 참 그 지금 그거야. 차라리 내가 진작에 언니 같은 마음을 어렸을 때 갖고 달려왔더라면 그냥 정말로 내가 무속인이 되다 보니 천직이더라고 나한테는. 그전에는 몰랐거든. 그냥 책임감이 싫어서 남을 살려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너무 두려워서 나는 회피한 거지 무속인 싫어서 회피한 건 아니었거든. 근데 오늘 언니를 보니까 또 그런 깨달음을 또 한 자라 받아요. 언니한테는 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불교 이제 절에 가서도 그 스님이 그냥 그거 신은 없다고 그냥 기도만 하라고 그러더라. 삼성과 그런 데 가서. 그러면 이미 답 알고 오셨네요. 응? 답을 알고 오셨나. 아니 그러니까 또 딴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무서워 다니냐 아니면. 이제 답을 알고 오시긴 오셨다고. 그러니까 뭐 몰라 그걸 갖다가 언니한테 어떻게 뭐 내가 해라 안 해라 할 자격은 없어. 그러니까 물어보러 오셨으니까 나도 내 관점에서는 대답해 줄 수 있다고. 언니는 신이 아니라는 뜻이야. 어? 그러면 단지 그 모셔도 소용없겠나. 손님은 또 그걸 모시래요. 또. 단지는 언니가 전부 와서 풀어먹을 게 아니잖아. 혼자만 보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그것 다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단지 점을 봐서 무속인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단지를 모시면 언니가 모시지 왜 단지를 모셔서 남을 주냐고. 그건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자꾸 일이 생기니까 걔도 막 걔도 2층인데 거기 2층에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단지 모시고. 그리고 또 그 신딸은 또 거기에 단지에 작귀신이 또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야 그런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신명 갖고 막 겁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네 법당 뭐 잡신만 있고 너 뭐 뭐는 뭔만 있다 그러는데 저는 소는 빽빽 잘 질리지만 그런 쪽은 저는 저기 막 그런 말은 저는 함부로 안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으로서 풀어먹지 못한다는 것은 저 판단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언니를 마쳤다면 언니 점사를 마쳤다면 기도만 하고. 예. 기도를 근데 어디서 해요? 언니가 기도는 이제 뭐
그 언니 그 단지에다가 뭐 불사 단지에다 그러나 엄마는 아직 신으로 옷이 안 왔다고요. 불사 단지 내가 그러니까 그걸 그 누가 모시고 있다네. 아니 그래갖고 다 우리 집에 왔다 그래서 또 자꾸 아까 내가 이 말했지. 그러니까 자 사람 저기지만 분명히 내가 언니 왜 어팔이 어 저 모셨다가 왜 엎었어 했지. 어? 그냥 길가에 버려. 누가 길가에 버리라 그랬어? 제가 또 자꾸 하다는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귀신도 그거, 많이 꼬였다 그러고. 그러면은 아 진짜 너무 힘드네. 그러면은 아니야 미안 나한테 미안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모셔준 선생님하고 운운을 하든지 다른 분한테 운운을 하지. 그걸 갖다가 어? 내가 아무리 없다 있다 치더라도 그딱 길바닥에다 버려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귀가 얇아서 또 다른 사람 그 딱 맞네. 아까 귀엽다는 소리가 딱 맞네.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 그리고 또 그 저 모셔준 그 분은 또 10년 동안 같이 했는데 애동 때부터 제가 또 돈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화를 차단해 버렸어요. 사람 돈 있으면 사귀고 사람 돈 없으면 안 사귀는구나. 아 참 그러네. 네. 그래도 집에서 있으면 또 이런 게 관심 많아서 맨날 유튜브만 본 거예요. 감사하는 그냥 언니 마음에 간 고 마음에 단 고 내 발길이 단 고 거기 가서 알고도 지은 죄고 모르고도 지은 죄야. 이 벌점 많이 닦으세요. 아까 내가서 가슴에서 눈물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할머니야. 가슴에서 눈물이 난다. 그랬죠?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란 것만 그냥 좋은 답을 언니 신이니까 열심히 기도해봐. 이렇게 해주면 갈 사람이 나도 알아. 근데 아닌 건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지. 응? 그냥 언니가 느낌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 근데 머리가 잘 때 간질간질해요. 머리가 간질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 아니 막 이렇게 도는 느낌이 이렇게 막 전파 같은 거. 그거는 언니 건강하고 난 내가 봤을 때 아까 건강 안 좋다 그랬죠? 건강하고 연결돼 있는 거지 그런 신하고 연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개도 막 위에 이렇게 쳐다보고 그 개가 쳐다보면 뭐해? 언니가 쳐다봐야지. 그러니까 개들은 뭔가 봉이나 해갖고 또 그것도. 아, 미치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열두 대신 다 왔다, 다 와 있다 그러면서 막. 그거를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어. 언니 입으로 운명을 해야지. 네. 다른 무속인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뭐 할까지 무시를 못한다.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내가 나한테 봤으니까. 나는 언니한테 신을 못 느낀다. 어? 내가 봤을 때는 못 느낀다. 그러니까 언니가 내 점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다시 딴 데 가서 또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음 잘 잡으세요.